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난 2020년 초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아카데미 작품상. 영화 기생충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탄탄한 구성, 치밀한 표현력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그 기생충의 주인공들은 반지하방에 사는 사람들로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냄새이죠. 인생의 계획을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세워봐야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집안에 물이 들어차고 변기에서 오물이 용서 숨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작년 서울 대홍수 때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세 여성이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40대 엄마와 발달장애인 언니 그리고 13살 먹은 딸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물은 차오르는데 문을 열 수가 없고 방범창을 뜯을 수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19에 신고해도 기다리라는 대답밖에 없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도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추위와 냄새와 공포 속에서 이들은 손을 맞잡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남긴 물건을 보니 고구마, 짜파게티, 색연필 그리고 물에 퉁퉁 불어 겉장이 찢어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고단하고 불행한 영혼을 거두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묘사하기는 하였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영화 감독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영상화한 대가로 바로 그 체제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반지하에 남고 감독님은 손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너무도 잘 묘사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두개인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당시 헬라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유대의 정신을 파괴하던 때 율법의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약 성경의 믿음을 보존하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구약의 규례와 관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매우 가혹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는 능하였지만 그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소위 문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지도하려 하였을 따름입니다.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지식인들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도 잘 알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돈도 얻고 영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훈수를 두려워할 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은 사람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사람들을 유권자로 생각하여 표수를 계산하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인력,
맨파워로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이라 부르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검사에게는 피의자, 변호사에게는 의뢰인, 의사에게는 환자, 상담가에게는 클라이언트, 학교에서는 입학자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긍휼의 목자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